안녕하십니까. 사바 전일기도 전일보 문제 105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54페이지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즉 미타청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데요. 먼저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을 창탄을 하면서 불공법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불이죠. 나무 낙도사 으로 가신 극락세계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좌우처 한세음보사 그로 가신 좌보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 저 대세지보사 그로 가이신 우보처 대세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과 그 권속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청을 꼭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보소청 진언인데요. 보소청 진언 나무 보보대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 중생의 베품주는 아미타 부처님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 후면 가르침이 따르겠나이다.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과 또 권속들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이지요. 미타대승자 청년감목자금진신 일체중생 미탈윤회지 군회이대비원력별개환주지 장암수무비아쥐사신원유 인연어차토호시 호직을 얻으며 아래호흥나니 아이미타불대승자는 연꽃 같은 푸른 눈과 자금세계 진신으로 윤회에서 이탈 못한 어리석은 모든 중생 대자 대비 원력으로 미혹함을 장엄하고 나와 남을 구분 없이 중생들의 인연 따라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사 청정수월도량원아 금자지극지정성 공양발론제자 로우지 사바세계 대한민국 모모사찰청정수월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올리옵고발언 하는 제자는 누구누구 보채 오늘은 아미타부처님을 초청하는 거불과 꼭 시간 내어 가르침 주시길 간청하는 보서청 진원 그리고 초청하게 된 사유를 밝히는 유치의 일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굴자님들 불공기도에 대한 바른 뜻 꼭 숙지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 105회차 서일 보겠습니다.